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 영성 TV입니다. 제가 요즘 방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아주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방언은 모두 언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된 언어 방언입니다. 이 언어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각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기에 전도나 선교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언어 방언은 각국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방언을 하는 분들도 자신이 언어 방언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로 특별한 경우만 알아듣는 언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따따 랄랄라와 같은 방언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도 방언 통역을 받은 타인이나 자신과 하나님께서는 알아듣는 언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전조를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언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사람은 알아듣는 언어 방언입니다. 지금의 수많은 편만에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듣고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 방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방언은 모두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언어 방언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